간단하게 만드는 맑고 시원한 콩나물국 레시피 찾아오셨다면 여러분들 제대로 찾아오신 겁니다. 안녕하세요, 파코씨입니다. 오늘 알아볼 레시피는 해장국으로도 저녁 국반찬으로도 정말 좋은 맑고 시원한 콩나물국입니다. 콩나물국 자체가 워낙 간단한 요리지만 한편으로 조금만 삐끗하면 비린내도 나고 쉰내도 나고 맛이 상당히 바뀌기도 하는데요, 오늘 레시피 공식이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 콩나물국 두고두고 만드실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자, 그럼 레시피 바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재료는 아래 동영상 설명과 영상 자막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레시피도 마찬가지로 아래 동영상 설명과 블로그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콩나물은 시중에 파는 250g 봉투로 파는 게 없어 구하기 쉬운 200g 기준으로 조리하셔도 괜찮고요, 다시백은 마트에서 파는 국물용 멸치 다시백 사용하시면 되고 국물에 조금 매콤한 맛 더하고 싶다면 청양고추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취향에 따라 붉은 고춧가루 조금 넣어서 살짝 매운맛 추가하셔도 정말 괜찮고요. 먼저 물 1.8L를 냄비에 담아 한번 살짝 끓을 때까지 가열해 주시고요, 기포가 조금 올라오기 시작하면 준비한 다시백 넣어줍니다. 다시백 넣고 2에서 3분 정도가 지나면 약간 노랗게 색이 올라오는데요, 더 끓이지 말고 다시백은 건져내줍니다. 그리고 멸치국물에 다진 마늘 한 큰술 넣고 국자 이용해서 잘 풀어주시고요, 이어서 콩나물과 준비한 대파 그리고 취향에 따라 청양고추까지 넣고 국물에 잠길 수 있도록 국자로 잘 눌러줍니다. 국간장은 딱 한 큰술만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넣으면 색이 약간 탁해지기 때문에 간은 이렇게 맛소금 한 큰술 넣어주셔서 맞춰주시고요, 재료 잘 섞어주신 뒤 국물간 한번 보시고 요리수 반 큰술 넣어줍니다. 그래도 약간 싱겁다면 미원이나 맛소금으로 살짝 간 더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도 백종원 님 레시피에서 참고한 내용이지만 콩나물 아삭하게 드시고 싶다면 2분 정도만 끓인 뒤 콩나물 건져냈다가 나중에 국물만 다시 뜨겁게 끓여 콩나물 곁들여 드시면 되고요, 3분이면 보통 아삭하고 5분이면 살짝 투명해지면서 부드러운 식감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또 뜨거운 물에 콩나물 넣은 상태로 계속 놔두시면 콩나물이 많이 물러지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조리 시간 결정하시면 되고요. 개인적으로는 딱 5분 정도 끓여서 콩나물이 살짝 투명해지고 부드러울 때가 딱 좋아 저는 5분 정도 끓여준 뒤 조리 완료했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간단한 콩나물국 완성입니다. 저는 콩나물국 끓일 때 한 솥 끓인 뒤 먹을 만큼만 우선 덜고 콩나물 건져낸 뒤 국물이 다 식으면 플라스틱 반찬통에 콩나물 따로 국물 따로 넣어서 얼리는데요, 이렇게 보관하시면 아침에 해장 필요할 때 간단하게 해동만 해 드실 수도 있고 여차하면 라면에 넣어서 만들어 먹을 수 있어 더욱 좋습니다. 어려울 것 없이 정말 완전 간단하고 심플한 레시피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국물은 반찬통에 얼렸다가 아침에 급하게 해장할 때 바로 드셔도 좋고 여차하면 국물에 북어 살짝 찢어서 넣어 드시면 더욱 해장국으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콩나물은 꼭 여러분들 취향에 맞는 정도로 알맞게 익혀서 드시면 정말 맛나게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후회하시지 않을 그런 맛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레시피 도움 많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